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인데 김치 맛을 좌우하는 재료가 바로 젓갈입니다. 바다가 아닌 영동의 산골에서도 새우젓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동의 한 깊은 산속,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짭조름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토굴 속을 채운 플라스틱 통 안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숙성 중인 새우젓이 한가득씩 담겨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이 토굴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젓갈이 숙성 발효되는 최적의 상태를 만듭니다. 젓갈 재료는 전남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고 소금은 반드시 청정 천일염만 사용합니다. 일체의 첨가물은 넣지 않았지만 두달 이상 토굴에서 자연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짜면서도 담백함과 감칠맛은 더합니다. 시중에는 많이 짜고 맛이 깊은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안 짜면서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산지에서 원재료를 직접 사들이는 덕분에 젓갈 판매 가격은 시중보다 오히려 20% 이상 저렴합니다. 수협의 경매를 통해서 가져다가 그대로 숙성시켜서 팔기 때문에 많이 저렴하죠. 바다 없는 산골 토굴에서 숙성된 새우젓이 김장철을 앞두고 주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